2부는 어떤 얘기십니까? 그럼? 네, 일전 1부 영상이 정말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1부의 결론이 이제 심리라고 제가 귀결을 내렸어요. 네.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 심리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조정의 이유를 저는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심리가 왜 떨어졌는지, 이 심리 때문에 집값은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 심리 위축이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회복할지 이 내용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영상을 꼭 보고 오시는 게 좋긴 한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복습 한 번만 시켜드리도록 하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 한 3%대, 4%대로 더 올라갈 거고 이전처럼 고금리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설명드렸었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갔었을 시기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상관관계가 오히려 보여진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도 밀접하게 나타난다라는 설명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고 부동산 가격과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오히려 금리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테일러 준칙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랑 그리고 경제성장률이랑 이 두 가지 키워드의 가장 큰 밀접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경기가 과열이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인 거는 맞긴 한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된 배경, 즉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게 더 높았다,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폐량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통화량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온다. 인플레이션 했지, 그리고 에셋 파킹 이런 용어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핵심은 물가다. 물가가 지금 현재 6%를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화폐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질 이자를 봐야 된다. 자꾸 명목금리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금리를 봐야 된다 얘기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집값이 조정되고 있고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심리 때문이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CSI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게 100보다 떨어지면 하락 의견이 더 많은 거거든요.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전에 9.13 대책 때 바닥보다도 더 깨졌어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심리가 핵심이라 했는데 이 심리를 보다 디테일하게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 이거는 뭐 고등학생 때부터도 배우는 건데요. 서플라이, 디맨드, 점이동과 서미동이 있어요. 점이동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난 경제학을 전혀 모른다, 몰라도 상관없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는 프라이스고요. 우리 Q는 거래량.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연히 내가 공급자예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부분이 바로 공급 곡선이고요. 수요자들, 재화를 매수하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면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죠. 반대로 가격이 쭉쭉 떨어지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지는 게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가격만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가격만 갑자기 P0에서 P1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반대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인위적인 시장 가격보다도 하향되게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청약을 받고 싶은데 공급이 Q0에서 이제 Q2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공급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통제됐다 보니까 청약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으로 치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라는 거는 매수자일 거고요.
공급이라는 건 매도자죠. 왜냐하면 재화와 서비스를 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아니면 우리 기념미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명언 하나 남기고 왔죠. 부동산은 빵처럼 찍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래서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왜 임기 말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동산은 재고자산 시장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 물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공급량이라는 것은 매도자라고 보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맞겠죠. 그러면 선이동은 바로 무엇이냐? 수요량, 공급량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내생변수, 외생변수라고 말하는데 그건 선이동이 됐었을 때 가격이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수요가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가격은 빠져요. 기존 가격보다 가격대는 다 떨어지게 되는데 수요 감소거든요,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거래량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급량만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돼요. 왜냐면 수요는 그대로라고 전제했었을 때 가격이 빠지면 아, 나 이 가격이면 살려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3억만 빠졌었으면 우리가 2년 전 가격만 돌아가면 살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당연히 거래량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줄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공급 곡선은 그대로라고 가정했었을 때 수요가 줄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 가격에 팔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량이 줄는 건 거죠. 지금 현재는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된 거다라는 거를 바라보는 게 일단 1번.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금매물이 나타나는지는 굳이 수요 공급 곡선 얘기할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집을 팔아야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일시적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A주택과 B주택 간의 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었다. 그런데 A주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2022년 12월까지 팔아야지 비과세다. 라고 하면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엄청 초조할 거예요. 15억 하던 거를 막 13억이 내놔도 안 팔려. 12억이 내놔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억에 막 급매로, 초급매로, 초급매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이 금액에 팔 거냐 안 팔 거냐를 선택할 때 나 이 돈이 안 팔아고 안 팔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이 그대로라고 하면 이 가격이면 안 파는 거죠. 근데 파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등법 밀려서 팔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벌었었어요. 그래서 막 네이버 댓글창 보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10억짜리가 20억 됐는데 3억 빠졌다고 해서 그걸 막 폭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반은 맞는 말이죠. 이분들도 8억이 샀었어. 그럼 11억에 팔아도 돈은 번 거야. 근데 이게 비과세야. 12억까지는 세금 1원도 안 내잖아요. 이 기간에 넘겨버리면 다주택 중과가 돼. 지금 막 비조정 대상 지역들도 생기고 있지만 서울이에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세후 수익률 따지고 보면 집값이 다시 회복을 해서 15억에 내가 설령 팔 수 있다 하더라도 세후 수익률은 그냥 비과세를 파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올라가서 파는 게 좀 더 나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종부세 막 내고 뭐하고 다주택자 규제들을 내가 다 체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종부세도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폐지하겠다라고 했었었지만 국회의원님들이 가만히 냅두지 않죠. 부자 감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종부세에서 통과된 건 딱 하나예요. 뭐 일시적 2주택, 뭐 저가주택 종부세 빼주고 뭐 이런 거는 통과됐는데 하다못해 1세대 1주택 11억 공제해주는 거 12억으로 늘리는 것도 다 안 됐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중과세를 막 빵빵 터지고 종부세가 몇 천씩 나올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종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진짜 제일 억울한 사람들. 현금이 필요해서. 지금 경기가 또 안 좋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자녀가 막 결혼을 하는데 시집장 가는데 막 좀 돈 좀 보태줘야 돼. 애가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지금 환율이 장난 아니야. 어떡하지? 뭐 그냥 유학하지 말고 돌아와 라고 또 말을 못하겠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급매로 나오는 건 거죠. 이게 과연 정상 가격인가? 또 심리가 위축된 부분들도 있는 거죠.
매매 거래량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2000년 초반 중반만 해도 6월 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그래도 뭐 5천 4천씩 됐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서울시 아파트로만 한정한 자료입니다. 제가 하반기 되더니 갑자기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막 2000대다가 1000대. 그리고 지금 2022년도도 보게 되면 막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1000. 정상 거래량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7월 달 마지막 찍게 된 거는 딱 1028. 이 거래는 역대 최저예요. 2008년도 이후로부터 쭉 봤을 때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낮았을 때 여기서 이게 또 1000인 거는 또 빨간색을 표시해 놨는데 제가 검은색 표시한 게 각 연도마다 거래량이 가장 낮았었던 건들이에요. 보면 그래도 아무리 경기가 뭐 2018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뭐 2000, 4000, 5000 그게 가장 낮았을 때도 그게 됐단 거고요. 2008년도, 2012년도, 13년도 같은 경우는 1000밖에 안 됐었죠. 하지만 다른 숫자들 봤을 때 그래도 2000짜리 이거 뭐예요. 13년도도 뭐 7천만 건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아무리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정상적인 거래량은 존재해요. 이사를 간다든가 그냥 뭐 순수하게 큰 집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4인 가족 됐는데 25평 너무 작아. 30평대는 최소한 돼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30평대에서도 40평대 가고 싶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직주근접성을 따지든 신축으로 가고 싶든 정상적인 이주 수요들, 학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든 이런 수요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방 발령을 받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숫자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만 거래량이 찍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따지면 당연한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사람들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안 사. 진짜 완전 초급매물만 거래되는 게 현재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저가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복귀해보면 다 똑같아요. 2017년도에 8.2 부동산 대책 터졌을 때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안 됐었고 급매물 속출하고 그랬었고요. 18년도에 굴삼 대책 같은 경우도 거래량 이때는 완전 길게 박살났었죠. 19년도에 12.16 대책도 컸었죠. 그때도 막 거래 안 되고 집값 떨어진다 뭐다 항상 이랬었죠. 그러면 다시 앞에 통계 다시 돌아가게 되면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이었죠. 8월달 이후로 대책 나오기 전에 뭐 거래량이 15,000, 14,000 이러다가 팍 꺾입니다. 8,000, 3,000, 6,000, 8,000 그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2018년도 상반기부터 쫙 폭등했었죠.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그때 1차 폭등장이 있었었고요. 2019년도 9.13 대책이 있었었죠. 8.2 대책 이후로 다시 가격 회복하는 것 같아 하면 거래량 조금씩 느는 것 같다 싶으니까 대책 터트리고 근데 갑자기 9.13 대책 나오고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느나? 뭐 영향이 없나? 하더니 갑자기 쫙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떨어졌을 때는 3,000대까지도 떨어지면서 그때 정말 경기 안 좋고 뭐하고 하다가 9.13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바로 뭐였었냐?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렸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니까 다주택자가 다 죽는다. 우리 그때 기억할 겁니다. 6월 1일 전에 다 팔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6월 1일 전이 지금이 귀하다. 그때 팔산 다 팔고 나면 또 집값 올라간다 했었지만 폭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6월 이후에 사면 호구 잡힌다 하면서 막 계속 떨어진다 했지만 그 이후로 가격대들이 쫙 회복하기 시작했죠. 20년도에 12.16 대책이 또 터지고 그리고 거래량 줄어들고 이게 보면 항상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던져지는 매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항상 심리가 위축됐었을 때 급매물들은 있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2017년 8.2 대책 이후 막 9월달 보게 되면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한 달 급매물과 전월세가 증가했다. 당연히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전월세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8.2 대책 터지고 나니까 막 떳다방 속출하고 급매물도 공존한다. 그것도 강남이. 강남도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데 급매물 나오는 게 정상이죠.
팔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강남이라 해도 뭐 안 팔린데 어떡해요. 그래도 어거지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8위대측 나오니까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대요. 막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또 8위대측 터지니까 2년간 부동산 침체가 올 거다. 2017년도였잖아요. 그럼 19년도까지 침체가 오다가 2020년도부터 상승할 거다 라고 말하던 기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미래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 틀렸죠. 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보게 되면 19년도 때 막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이 5월달 때가 제일 심리가 안 좋았을 때, 피크였을 때 한번 기사들을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보면 전국 아파트값 24주째 하락이다. 전세 가격도 계속 하락한다. 집값 막 하락하고 있는데 강남 4구도 떨어지고 용산구도 떨어지고 양천구도 떨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이 부추기고 있다. 공급 과잉 얘기는 2016년도부터 너무 대세였었어요. 막 17년도, 18년도 이때 피크를 찍고 19년도 만만치 않게 공급량 많고 막 헬리오시티니 뭐니 공급 폭탄이 어쩌고저쩌고 국토연구원에서 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대요. 올해 1.9% 하락 전망 했는데 6월 1일 그 종부세 과세 기준일 지나고서 조금 거래량이 늘더니 하반기 쫙 올라가면서 결국 2019년도 폭등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었었죠. 틀린 거였죠. 국토연구원에서. 또 12.16 대책은 또 어땠었냐. 19년도 12.16 대책 18년도 하반기에 막 폭등하니까 또 부랴부랴 나온 게 12.16이었죠. 이때 가장 컸었던 게 15억 초과 대출 0원 이거 만든 게 12.16이었는데 그러면 또 이때 당시 2020년도 5월, 2월, 6월달 기사들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보면 부동산 잔인한 4월 거래량 3분의 1 토막났다. 강남 3구 아파트도 최대 하락폭을 찍었다. 서울 집값 막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 중심으로 금매물들 쏟아진다. 당연히 거래가 안 되니까. 12.16 대책에 코로나19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 겨울잠이다. 레퍼토리가 비슷비슷하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이게 파리 대책 터졌을 때는 9.13 대책이나 12.16 때나 그리고 지금은 다른가.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데 과연 정상적인 거래량이냐. 뭐 제가 부정은 안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사실 지방 분위기 매우 안 좋잖아요. 뭐 수도권도 분위기 안 좋고 뭐 서울도 금매물 속출하는 지역들 많고 강남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했을 때 저가 거래되는 매물들도 거래들이 나오긴 나와요. 뭐 이게 뭐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설마 뭐 100% 특수 관계자 거래겠습니까? 그런데 심리 위축으로는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건 거죠. 인플레이션이나 통화량 증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래량 속에 나타나는 이 가격이 표준이 될 수 있느냐. 사실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 그리고 거래량 여기서 단순히 거래량만 얘기하면 당연히 더 떨어지면 누가 사. 이거 거래량이 박살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수요가 여기 있는데 공급량이 쫙 늘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거래량 오히려 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수요도 같이 감소했을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수요가 공급 우측이동, 수요 좌측이동 했을 때도 균형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균형점 보면 사실 이게 어느 쪽이 더 크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수요 위축이 공급 증가보다 더 많았어요. 그럼 거래량이 당연히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박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공급, 즉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금매물로 속출한 사람들만 팔리고 있는 거지 금매물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금매물이 있긴 있는데 강남이나 아니면 마용성이나 그 금매물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러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아유 뭐 지금 안 팔지 뭐 내가 이 가격에 왜 팔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경향은 특히 서울의 상급지에서 신축 아파트는 더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가 장난 아니고 금리 장난 아니고 뭐 내가 이거 집 뭐 이거 내가 팔아서 살 것도 없고 더군다나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뭐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가는 게 아니라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이거는 진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진짜 하락한다. 대세 하락장에 생각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집값이 20억이야 헤헤헤 좋아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1주택자는 뭐 집값 올라가 봤자 재산세만 더 내고 종부세 더 내지 그렇게 뭐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근데 이 20억짜리 집값이 10억까지 빠질 것 같아요. 반토막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8억 17억이라도 익절해야죠.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가 10억까지 빠지면 그때 사야죠. 뭐 근데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하면 이때 당시 거래량 정상 거래량은 어느 정도 쳐주면서도 이 하락 거래들이 이루어져야 아 이거는 하락장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이건 하락장이 아니라 일시 조정장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이유가 거래량이 적어도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도 반포 여의도 재건축 단지 신고가 찍고 있다. 뭐 거래절벽 무색하게 천정을 뚫고 있는 강남 아파트 압구정 현대 신고가를 찍는다. 뭐 반포주공 70억 찍었다. 아리팍 64억 신고가 찍었다.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다 9월달 얘기예요. 9월이에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 똑같은 시장을 살고 있는 게 맞냐. 더군다나 여긴 대출 1원도 안 나오고 뭐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바보래서 매수하느냐. 강남은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2020년도 12·16 대책 때 15억 초과는 아예 1원도 안 나오게 해요. 순수하게 100% 현금 박치기로 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때도 뭐 투기가일 지구는 LTV가 40%밖에 안 나왔어요. 10억짜리 사는데 뭐 4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매매금액 기준이 아니라 KBC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10억짜리를 사는데 4억도 안 나왔다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18년도 9·13 대책 가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와진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현금 박치기로만 샀어야 됐었던 시장이 그냥 강남 마이용성 신축 아파트 시장이었던 거고요. 그분들은 대출도 없었던 거죠. 대출 이자가 막 높아진다 뭐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분들은 대출도 없어요. 뭐 대출금리 올라가든 뭐든 난 대출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금매물이 없는 건 거고 오히려 비규제 지역들 조정대상 지역들 막 대출 많이 해줬을 때 일명 영끌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힘들죠. 내 자금 별로 없이 대출 많이 받아서 산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출 많이 나오려고 하면 그거잖아요. 꼬마 빌딩. 대출을 뭐 70%, 80%, 뭐 심지어 90%까지도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강남의 꼬마 빌딩 막 금매물 속출하냐? 라는 기사 못 보셨죠? 오히려 어떻게든 상식적으로 따지면 대출을 거기는 몇십억씩 받는데 거기야말로 막 답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수익률로 따지던 시장들. 뭐 꼬마 빌딩인데 뭐 마용성도 넘어간 서울 외곽 지역들 지방에 있는 꼬마 빌딩들은 가격대들이 떨어져요. 왜냐면 조달금리 높아지고 요구 수익률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이 굳이 이걸 왜 사 하면서 그런데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들은 그냥 땅값 보면서 그냥 요즘도 신고가 찍는 꼬마 빌딩들이 있다라고 하길래 야 저는 진짜 이 대출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꼬마 빌딩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꼬마 빌딩은 강남 쪽은 또 버티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금리 때문에 우리가 영끌 투자 뭐다 하는데 영끌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애초에 안 나왔고 그놈의 DSR 규제 때문에 또 힘들고 그랬었는데 진짜 금리 때문에 타격받는 거는 뭘까요? 건설사들이죠. 금리 인상 장난 아니고 건자재 가격대들 다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조합 현장대도 보게 되면 신규 수주들을 잘 안 해요. 한남 2구역 누가 봐도 좋은 입지잖아요. 더군다나 한남 2구역은 선제적으로 770 우리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제시까지 했어요. 평당 500의 건축비 이것도 아 비싸다 보다 하던 게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프리미엄 브랜드 뭐 DH라든가 뭐 아크로 서민 이런 애들이 한 500 후반대 공사비 계약했었다는 얘기 들은 게 그렇게 옛날이 아닌데 지금은 한남 2구역이 770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거죠. 완전 메이저들 빠져나갔잖아요. 막 무슨 자이도 안 들어가겠다, 현대도 안 들어가겠다, 레미안은 들어가니 많이 하다가 안 결국 들어갔죠. 안 들어간다. 대우하고 대우. 롯데 남았죠. 대우랑 롯데. 네. 한남 3구역은 아크로 들어오고 자이 들어오고 현대 DH 해가지고 막 빅3가 피 터지게 싸웠는데 한남 2구역은 약간 김 빠지게 싸우고 있는 느낌? 그것도 770에.
한남도 이런데 다른 입지도 떨어지는 지역들은 수주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역들 보면 계속 시공사 들어오세요 하는데 안 들어오고 공사비 계속 올려야 되고 이런 시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이거죠. 리스크 관리. 지금 수주한 애들이 이대로 착공하면 적자니까 빨리 공사비 올려달라고 막 조합에다 얘기하고 조합은 못 올려주겠다 싸우고 있고 조합도 올려주려고 하면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막 아직도 뭐 풀어주니 많이 뭐 풀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찔끔같이 풀어주고 눈치만 보고 있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요.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스톱되고 금리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17년도부터 19년도가 정말 기회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었죠. 왜냐면 평균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높게 30만, 40만, 50만도 공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량이 바닥을 기고 있죠.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어요. 상기 신도시 아직도 토지 보상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신통기획이다 모아주택이다 지정하고 있지만 얘네 언제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올라오고 건축비 올라오고 그러면 건축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SH에서 공사비 우리 얼마였다 오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돈을 지을 수 있냐고. 아니 뭐 평당 뭐 순수 공사비가 얼마 땅값이 얼마인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져요. 딱 달라진 건 뭐 하나? 심리만. 참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빠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매수한 사람들은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집 팔아야 되나? 특히 요즘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신났잖아요. 1주택자도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리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심리가 과연 언제 회복할 거냐?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한번 심리가 이렇게 꺾이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9.13 대책 때예요. 9.13 대책 때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18년도 우리가 08년도 때부터 이제 리먼 사태 터지고서 본격적으로 서울 집값 떨어진 게 09년도니까 이제 19년도 때 딱 10년 되면서 10년 주기설 막 그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97년도에 IMF가 있었었죠. 그러면 또 10년 전으로 가면 우리 88년도가 역대 최고 상승할 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이 10년 주기랑 사실 끼워 맞추기에 가까운 건데 우리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때 10년 주기설 떠들 때 집값 하락한다 보다 그때 제가 뭐가 가장 큰 이슈라고 했죠? 6월 1일자로 종부세 이슈가 가장 컸는데 6월 1일 지나서도 가격 바로 폭등하지는 않았었어요. 종부세 가격을 인상해서 업해서 매물이 나오고 급매물 사라지고 이런 거는 있었었지만 사실 거래가 바로 늘지 않았었고요. 이거 가격 사면 호구 잡힌다 이거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게 10일 부동산 대책이 맹탕이어서 아마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맹탕 정책 나오니 쫙 폭등했었죠. 이렇게 심리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뭐 좀 오래 걸리는데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일단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2022년도 6월 1일 이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 저는 이게 심리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봤었었고 주 변수가 바뀐 게 아니라 주요 지표가 바뀐 게 아니라 심리만 바뀐 건데 2022년도 6월 1일에 뭐가 있었었냐? 지방선거가 있었었죠. 저는 이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이 심리가 회복될 거라고 봤었던 겁니다. 왜냐? 지방선거 때는 이거는 오히려 대선보다도 더 큰 이슈였거든요. 지방선거는 그 지자체 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공약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지역 호재들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조금 걷어들이고 매수자들은 매물을 이제 사야 되나 하면서 그때 심리가 턴될 거다 라고 봤는데 제가 놓쳤던 거는 그거죠. 이번 지방선거가 맹탕일 줄 몰랐어. 대선이 2022년도 3월달에 끝났는데도 뭐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니 뭐니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대선에 있었던 공약들이 거의 서울 수도권은 되풀이 되다시피 하고 일기 신도시 공약 사실 색다른 게 또 아니었었잖아요. 더 전에 이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했었을 때가 그때가 오히려 더 치열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 조정장이 왔는데 이 심리가 언제 바뀌느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상반기는 조금 어려워요. 6월 1일에 종합부동산세도 이 종합부동산세지만 사실 이번에 기재부에서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5월 9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팔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이거 피하려고 6월 1일 전까지 팔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분위기 가장 안 좋은 피크는 2023년도 2월에서 3월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잔금을 치려고 하면 두세 달 전에는 매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도 뭐 한 달 만에 잔금, 보름 만에 잔금, 뭐 극단적으로 뭐 일단 등기 먼저 가져가 이런 식의 초금매도 나오긴 했었지만 팔 사람들은 이때 많이 팔 거고 이 전까지는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9.13 대책 때도 6월 1일이 딱 지나고서 바로 반등을 하느냐? 이제 2023년도 하반기다.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좀 유지될 거라고 본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왔어요. 분위기가 떨어졌던 게 이게 반등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계속 떨어지느냐 이 세 갈래가 나오겠죠. 반등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8.2 대책, 9.13 대책, 12.12 대책 이거 되풀이다.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2번이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심리적인 압박이 조금 길게 가면서 유지되는 거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거래량까지도 늘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수도 있죠 대세 하락장이 초입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런 혼란스럽잖아요. 본질에 가깝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분위기 봐서 내년 상반기 때 막 금매물들 그때가 아마 피크를 칠 것 같으니 그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움직이든가 하락장을 대비한다 했었을 때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역별 안배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드디어 진짜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건축 비용들 막 증가하는 상황 속에 조합이 잘 추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입지적인 부분들 꼭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설령 대세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위식주 중 하나예요 우리가 입는 거는 뭐 명품 안 사 입어도 되죠 먹는 거 호텔 가서 스테이크 썰어야지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매수를 안 하면 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든 월세든 강제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좀 조정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게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느냐? 아닙니다. 월세는 그냥 사라지는 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주택자는 1주택자 만드는 거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도 하죠. 우리가 주식에서 뭐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1주택자는 중립 포지션이에요. 내가 1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가 실제로 사는 집이잖아요. 팔아야 돈인 거고. 그냥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 직주 근접성, 학군, 교통 잘 따져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랑 뭐 다주택자가 있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값이 하락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싸움이에요. 즉 숏 포지션인 거고 내가 N채를 들고 있어요.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집값이 2, 3억씩 떨어지는 게 이게 1주택자도 이게 눈물이 나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10채를 가지고 있어요. 곱하기 10이에요. 10.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옥석인지 아닌지를 좀 가려내서 내가 조금 분위기 안 좋은 지방이다. 서울에서 좀 외곽이다. 신축 이런 데가 아니라 좀 애매해. 조금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성이 있다. 대출을 받아서 영끌 투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대출 있으면 대출 조금 줄여본다든가. 즉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지 뭐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뭐 이런 고금리 시대에서 대출을 막 땡겨라 이런 얘기까지는 못해요. 근데 적어도 내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를 다주택자라고 하면
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좀 줄여나가고 무리 없는 상품이면 이걸 굳이 팔지 말고 유지하라라고 얘기드리고 싶고 무주택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무주택이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사느냐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분위기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상 내년 상반기 오면 또 선택 못할 수도 있어요. 1부 그리고 2부 쭉 들어보시고서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은 오히려 숏포지션이다. 월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주거 안정성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미중 무역 전쟁이니 얘기하면서 경기가 박살나면 다 폭락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경제학에서 내생변수, 외생변수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델 외에 있는 내생변수 즉 우리가 97년도 IMF가 터질 때라든지 또 08년도 리먼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국내 요인이 아니었어요. IMF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 외환위기였죠. 태국발. 이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발이었던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예를 들면 뭐 확전돼서 제3차 세계대전이니 뭐 미중무역전쟁 뭐 폐쇄적인 경제블록 이렇게 가면서 수출 주도인 우리나라 경기는 박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내 생존을 걱정해야 되죠.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제 다주택자들 걱정하고 뭐 1주택자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원화 가치는 다 폭락할 거고 환율 박살 날 건데 그럼 내가 이 전 재산 들고 다 달러로 바꿀 건가? 라고 하면 지금 달러 환율이 1400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기가 또 부담스러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금가격은 또 막 출렁거려. 왜? 달러 가격이 올라가니까. 애매한 거죠. 이도 저도 못하면서 그냥 하락하는 거를 기원하는 건 또 아닐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김재경 소장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는데 직접 맞는지 통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네. 뚜미!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시장을 봐야 될 매수 방법들 투자가 있고요. 중장기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김정 소장님 말씀대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실거주하실 목적이면 아무 때나 사셔도 돼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금융위 때, IMF 때 좋은 것들 하신 분들 뭐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단적인 예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은매아파트인 것 같아요. 은매아파트 15억 하던 거 8억이 빠졌습니다. 지금 27억 하고 있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15억 하던 것들 10억까지 빠졌는데 지금 40억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이 사두는 수요도는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